네,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딱 공부하기 좋은 날씨네요. 진짜 부산, 양산 이외 지역에서 오신 분 서너 분들 오실까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울산이요. 울산. 예. 네. 아, 두분다 울산이시구나. 또요? 마산에서. 아, 안동. 네. 대구에서요. 예. 네. 어디요? 그러니까 원래 집은 부산이신데 서울에 있다가 오신 거죠? 아, 서울에서 지금 막 오신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그러니까 참 우리 주지 선생님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야, 참 정말 그 불자분들의 신심이 참 대단하신 것 같다고. 참 제가 느끼기에도 아, 참 정말 그 발심의 힘이 아마 대단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간절함이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오는 거고, 옛날에 보면은 이제 불교 공부는 이제 어렵게 어렵게 공부하러 가서 거기서 공부 들을 때만 공부가 아니고 내가 마음 내서 찾아가는 그 여정, 가는 길, 그막 하루 이틀 걸리고 옛날 같으면 한 달, 두달 걸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제 거기서부터가 이제 공부가 이미 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부는 특별한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길 없는 길이라고 그래요. 수행 아닌 수행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되 함이 없이 한다. 그러니까 할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안할수 없는, 이게 유의가 아니라 무의법의 공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는 거냐? 그 간절함. 내가 이 법을 확인하고야 말겠다. 내가 이 공부를 정말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정말 내가 탁 체득해서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그 간절한 발심. 그 간절한 발심이 얼마나 많으냐에 사실은 이 공부는 좌우됩니다. 그래서 그 황벽 스님이 보면 이 겨울에 매서운 추위를 겪어야만 이른 봄에 매화의 꽃향기를 맡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개송은 한번 그렇게 막 간절함을 가지고 이 법을 확인하고자 하는 간절함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제 우리 조계종은 간화선의 종단이잖아요. 간화선이 뭐냐면 내가 이제 발심을 해서, 우리 금강경에 보면 수행해라, 기도해라, 염불해라 이런 말은 없는데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 말은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마음을 발심해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이면 발버리심이고, 그걸 더 줄이면 발심입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법을 나도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렇게 간절하게 마음을 내는 것, 그걸 이제 발심이라고 하고, 그 발심이 얼마만큼 간절하냐에 따라서 이 공부는 뭐 거의 다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사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먼 데서 힘들게 힘들게 이렇게 오는 것 자체가 발심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정말 공부예요. 여기 와서 법문 듣는 것만 공부가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이 전부 다 공부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발심을 하는데, 간화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화두를 준단 말이에요. 진짜 궁금하게 만듭니다. 이 법이 늘 우리는 지금 이대로 부처다, 본래 부처다라고 말하고, 또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라고 얘기하고, 본래 면목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 늘 누구나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본래 불성이 있고 여래장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미 그걸 쓰고 있다, 부처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도대체 왜 그렇지? 저게 말이 돼? 왜 그렇단 말이지? 하고 이제 궁금한 마음이 이제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좋은 공부는 어떤 공부냐면, 이게 이제 진짜 불교는 길 없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중도의 길은
여러분 보세요. 염불 몇만독을 하루 30분씩 몇 시간씩 해라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금강경을 매일 7독씩 백일교도를 해라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절을 하루에 몇만 배씩 아니면 몇백 배씩 몇천 배씩 며칠 동안 해라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수행을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채우고 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런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방편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방편으로 그렇게 한 것일 뿐이지 그게 절대인 건 아닙니다. 선불교에서 봤을 때 다시 말해서 선불교에서는 길 없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법 없는 방법. 그래서 이제 화두를 든다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구냐? 내가 본래 부처다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땐 나는 부처가 아니라 지금 중생 아닌가? 난 이렇게 중생인데 왜 날 보고 부처라고 하지? 이게 이제 마음속에서 궁금해지는 거죠. 그런데 간화선은 이제 여기 아직 발심을 제대로 한 스님들이 주로 이제 전문 수행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스님들, 그것도 선사 스님들을 대상으로 이 조사 스님들이, 선사 스님들이 그 제자에게 화두를 탁 던져주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가, 부처가 뭐냐? 뜰 앞에 잣나무다. 부처가 뭐냐? 호떡이다. 마삼근이다.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이런 식의 화두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혹은 뭐 가장 간단한 화두라면 네가 누구냐? 이 먹고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이제 화두를 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발심을 제대로 한 스님들 같으면 그런 얘기를 듣고 발심이 딱 일어나서 야 내가 이걸 한번 화두를 타파해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딱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신도님들이 일반 불자분들이 뜰 앞에 잣나무를 화두로 화두를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들립니까? 이게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 이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가나선이 나오기 이전에 있던 그 가나선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사선, 육조 해능 스님부터 있던 그 조사선의 원류에서는 그 조사선, 그 초기 가나선, 생생한 가나선은 무엇이었냐면 스승의 법문을 듣고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저절로 발심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발심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스님이 저절로 발심하도록 만들어주는 법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법문을 듣다 보면 저절로 발심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부처를, 내 부처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막 간절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법문을 듣다 보면 저절로 내가 막 답답하고 저절로 이제 화두가 차오르는 거예요. 의문, 궁금함이 막 저절로 차오르게 돼서 저절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내가 부처를 깨달아야 되겠는데 화두를 타파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부처인지를 확인해야 되긴 하겠는데 스승이 자꾸 궁금하게 만드는 법문은 던져줍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은 주지 않아요. 그게 바로 방법 아닌 방법이고 길 아닌 길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수행법입니다. 즉 제대로 된 수행이라는 것은 특정한 수행 방법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내가 아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딱 정해져서 아 이렇게만 하면 되네 하고 딱 정해진 수행은 제대로 된 수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두가 바로 그거거든요. 화두는 이렇게 해라라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뜰 앞에 잣나무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화두를 풀어봐. 그 방법을 안 가르쳐줍니다.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걸 답을 내야 되는데 즉 여러분 이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를 지금 이 자리에서 곧장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지금 여기서 내가 왜 부처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렇게 부처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곧 큰 스님들께서 손가락을 하나 들면서 이렇게 법이 드러나 있다. 완전히 법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법인지를 확인하느냐. 유일한 방법 아닌 방법이 뭐냐면 머리로 답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가나선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즉 우리는 모든 문제를 풀 때는 머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잖아요. 머리를 굴려서 답을 냅니다. 근데 이 공부는 머리를 굴리는 건 유의 조작이라 그래요. 조작에 속한다.
아르마리에 속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식, 이 초계불교 교리에서 이제 우리 앞으로 주구장창 공부를 할 텐데, 제가 지난 시간 얘기했던 오온에서 색 수상행 식할 때 그 식, 마음을 수상행 식이라고 하는데, 그 수상행의 도움을 받아서 식이 마음의 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식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 분별해서 답을 내서는 안 된다. 생각으로는 답을 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방법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답은 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밖에 할 수 없느냐면 궁금하긴 한데 이게 왜 부처인지 알고는 싶은데 머리를 가지고 손가락 드는 게 왜 부처지? 머리를 가지고 굴려가지고 답을 내서는 그건 틀린 답. 무조건 틀린 답이다. 무조건 틀린 답이다. 머리는 굴리지 마라. 그런데 답은 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궁금은 한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함만 있는 거예요. 내가 법을 확인하고 싶은 궁금함은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 궁금함은 있는데 내가 왜 부처인지를 확인하고 싶기는 한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 그리고 방법도 없습니다. 방법이라고 하면 머리로는 안 된다. 머리를 굴려서는 안 된다. 애써도 안 된다. 방법을 찾아서도 안 된다. 그러면 답답하니까 막 답답해서 인상이 미간이 찡그려져요. 그러니까 가나선에서 열 가지 주의점을 얘기해요. 방법은 얘기 안 하고 이건 안 된다라는 주의점만 열 가지 얘기를 해요. 그게 대부분 뭐냐면 생각으로는 안 된다. 머리 굴리지 마라. 뭐 지식에서 끌어와가지고 짜맞추지 마라. 그러면 이제 궁금은 한데 답이 안 나오니까 막 온몸에 힘이 들어가요. 힘 빼라. 그리고 나도 모르게 화두를 들고 앉았다 보면 이마에 막 힘을 주다 보니까 막 인상을 찡그리게 돼요. 미간에 힘 빼라. 미간에 힘 주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즉, 이건 뭐냐면, 이제 이 원리가 중요해서, 불교 수행의 원리가 중요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즉, 중도는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선불교가 제대로 중도를 곧장 확인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 수행의 핵심은 중도죠. 이제 앞으로 공부할 텐데, 불교 수행은 중도 수행이에요. 그런데, 염불하는 방법 알아요. 독경하는 방법 알아요. 절하는 방법 알아요. 명상하는 방법도 방법이 있어요. 전부 다 방법이 있죠.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 수행의 방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중도 수행은 어떻게 닦아야 돼요? 중도 수행 몇만독 할 수 있나요? 중도 수행 일주일 동안 해라. 중도 수행 백일기도 해라.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중도 수행은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왜 그러냐면 중도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치우친 분별망상을 깨뜨려주는 게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의식이, 머리가, 분별심이 이렇게 해야지 할 때 그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지 할 때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도대체 어쩌란 얘기야 나보고. 생각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꽉 막히게 하는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생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즉 이 불교 공부는 출세간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공부는 세간법입니다. 세간법은 열심히 하면 인과응보의 공부예요. 이 세상의 이치는 인과응보예요. 인과법이에요. 근데 불법은, 진정한 불법은, 도는 비인비과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니다 그래요. 즉 세상일은, 세속일은 원인을 열심히 제공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좋은 건강한 몸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마음 공부는 비인비과.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왜 그러냐면 비인비과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런 원인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수행을 열심히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이거는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불교 수행을 인과법대로 불교 수행을 하려고 했죠. 그죠? 그런데 불법의 핵심은 그걸 전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방편이었다. 방편이었다. 방편으로도 불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중생이기 때문에, 완전한 도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을, 그러니까 바른 스승을 만나서 바른 법문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안 됐다면 수행이라도 해야죠. 뭐 차선책으로. 그래서 수행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도적인 바른 안목을 갖추는 것이다. 정견의 안목을 갖추는 겁니다.
안목을 갖추는 법문을 듣는다면 사실은 그런 뭐 수행에 의지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게 바로 중도입니다. 제가 수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도를 닦아야 하는 것이지 중도 아닌 것을 닦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인과라는 것은 전부 다 중도에서 중도와 어긋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원인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특정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인과법이에요. 이 공부는 비인비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부처가 아니라면 열심히 갈고 닦아서 부처를 향해 가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서울을 가야 되면, 여기 지금 부산이면 서울 가려면 서울 가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그 방법대로 열심히 걸어가든 뛰어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가야 되거든요. 방법대로. 그러면 그 방법대로 열심히 하면 그 결과, 그 갈고 닦은 결과 서울에 도착하는 과보를 받아요. 공덕을 받아요. 그런데 불법은 비인비과다, 이 소리는. 비인비과가 가능하려면 내가 이미 도착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미 부처라야 됩니다. 즉 여러분이 부처가 아니어서 부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불법은 항상 내가 바로 본래 부처다. 본래 불. 본래 천진물이다. 본래 자성 부처다. 법신 부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 말이 내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지없이 본래 부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부처와 중생이 동시에 같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대승기신론적인 표현을 빌자면 본래 한마음 일심밖에 없는데 여기에 진여문과 생멸문, 진여심과 생멸심, 진여라는 부처의 마음과 생멸하는 중생의 마음이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진여문은 따로 구할 필요가 없고 이 생멸문이라고 하는 중생의 마음, 분별망상심, 아까 말한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식, 의식이라고 하는 이 분별심만 걷어내면 곧장 그 자리가 진여심입니다. 진여심은 따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파사현정이라고 해서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모토도 파사현정, 삿된 것을 파하기만 하면 곧장 바른 것은 드러나 있다 이미. 그러니까 바른 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즉 우리는 부처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다만 부처를 우리가 부처에 주목하지 않고 자꾸 중생적인 분별망상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부처가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내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죠. 야, 내가 깨닫기 전에는 그렇게 부처가 되고 싶었고, 그렇게 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고,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고, 나도 언젠간 저렇게 돼야지 하는 이 막 간절함이 많았는데, 깨닫고 보니, 한편으로 허탈하다. 고작 이거란 말이냐? 물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온 우주법계 전체가 그냥 곧장 드러나는 거니까, 그야말로 그 어떤 걸로도 산술적 비유로도 비유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위대한 것이면서 전체이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Everything이면서 Nothing이라는 표현을 써요. 전부이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깨닫고 보니까 아이고 이제 저 이를테면 이제 우리 주변에 견성한 도인이 있다. 스님들이 또 있고 제가자들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주변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견성했다. 내 성품을 확인했다. 자신만만하게 이런 얘기를 일반인들에겐 더욱더 못합니다. 차라리 스승한테 와가지고 점검해달라고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못해요. 왜 못하는지는 깨달아 봐야 압니다. 할 수가 없어요. 깨달았다라고 할 만한 내가 사라지는 것인데 거기 깨달았다라고 하고 그런 상이 생긴다면 그거는 법상이잖아요. 제대로 딱 개합이 안 된 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뭔가 유의 조작하는 공부가 아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마음은 본래 아무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본래 아무리 없는데 내가 문득 한 생각 일으키면 일이 펼쳐져요. 이게 이제 뭐 부처님이나 깨달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삶을 보잔 말이죠. 평소에 여유 있게 집에서 차를 한잔하면서 아무 일 없이 집에서 이렇게 편안한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며칠 여행을 떠나서 여행지에서 편안한 오후를 즐기면서 이렇게 삶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밀라레빠가, 티베트의 성자 밀라레빠가 여행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의 반을 성취한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왜 쓰냐면, 저 또한 이제 일상에 이렇게 파묻혀 있다가 어디 여행을 떠나잖아요. 제가 뭐 한 10년 전에 뭐 히말라야, 뭐 인도, 또 뭐 이런 쪽으로 다녀봤더니만 한 3개월 휴가를 받아가지고 군에서 이제 3개월 휴가를 받아서 이게 휴가라기보다는 이제 연수, 부처님 성지로 연수 프로그램을 받아서 갔다 보니까 그전에는 내 이렇게 일상이 계속 반복되니까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일상이 내일은 어떻게 하고 모레는 어떻게 하고 일과는 어떻게 하고 이 일은 어떻게 풀고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잖아요. 근데 여행을 딱 떠나면 그걸 이제 완전 내려놓게 되죠. 저절로. 그리고 여행지에서는 일상에서의 고민들을 다 내려놓다 보니까 여행지에서는 어떻게 왔겠냐면 그냥 온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온전히 그 자리에서 여행지에서 있는 모든 난생 처음 보는 생생한 것들을 그냥 경험해요. 그냥 마주해요. 판단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우리도 이제 뭐 지리산을 올라가거나 아침 일출을 보려고 새벽부터 올라가서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아침 해가 탁 떠오르고 있을 때 막 그 밑에는 막 온해가 구름이 쫙 막 바다처럼 펼쳐져 있고 그 위로 해가 탁 떠오를 때 그 순간 그냥 그 풍광에 압도되어가지고 말문이 막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부산은 뭐 장산에만 올라가도 또 우리 저 금년산 뭐 또 이런 데만 올라가도 그냥 산 위에서 이 망망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이런 곳들이 이 세상에 잘 없거든요. 부산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밥 먹고 심심하면 바닷가 경치 좋은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는 게 일상이시겠지만 이 저 육지 사람들한테는요 그게 정말 큰맘 먹어야 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 저도 옛날에 보면 가끔 뭔가 답답한 일 있으면 바닷가가 그래 보고 싶고 바닷가 가서 멍하니 앉아있는 게 그렇게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풍광이 압도되는 풍광 속에서 내가 생각이 딱 멎으면서 그 풍광을 그냥 바라볼 때는요 생각이 딱 멎습니다. 생각이 딱 멎고 그냥 그 풍경을 그냥 보게 돼. 그냥 생각으로 해석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게 됩니다. 판단 분별로 걸러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게 돼요. 그냥 보게 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굳이 표현해 본다면 어떤 순간이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보진 않았겠지만 굳이 표현해 본다면 어떤 순간이냐면 일상적으로는 여기 내가 있고 여기 죽비가 있어. 내가 죽비를 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여기 내가 있고 내 밖에 죽비가 있고 이렇게 본다라는 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분별이잖아요. 분별이라는 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은 전부 다 분별이에요. 벌써 보세요. 여기 내가 있고 여기 죽비가 있고 본다라는 게 있고 벌써 두 개, 세 개로 쪼개지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그 여행지에서 압도되는 풍광을 바라볼 때는 내가 저것을 본다 이런 느낌이 없고 그거는 차후에 이제 생각이 움직였을 때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이고 그냥 그 딱 바라보는 그 순간 그냥 그 풍광에 압도되어서 그야말로 무라일체 그 자연과 내가 일체가 되는 것처럼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멍한 마음으로 그냥 와 하면서 생각이 딱 멎어요. 생각이 딱 멎으면서 그 순간 그냥 내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쉽게 말해 내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아주 짧아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걸 한번 와 이러고 봤다가도 곧장 생각이 개입돼서 야야 이거 내가 옛날에 저 지리산 갔을 때 봤던 것보단 별로야
비교를 해요. 지금 이 눈앞에 있는 현실을 옛날에와 비교를 해서 걸러서 바라보고 또 야 이걸 사진으로 남겨야 되겠다. 이걸 누구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진도 찍고 막 이러면서 이게 이제 또 중생심으로 돌아와서 현실을 내 식대로 해석해서 다시 걸러서 바라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고 있던 그 첫 번째 자리에서 분별과 해석 판단이 개입되기 이전에 그냥 보고 있던 분별이 개입되기 이전에 바라보던 그 첫 번째 자리에서의 봄 그걸 초기 불교에서 윗바사나 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 지관, 생각의 지라는 거는 멈출 지자예요. 생각이 분별이 멈추고 관 있는 그대로 본다. 관이라는 거는 이제 정념, 정견 뭐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 이 소리예요. 즉 머릿속에서 과거에 내가 보았던 수많은 것들을 꺼내가지고 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던 색안경으로 현실을 걸러서 보는 게 아닌 것이죠. 있는 그대로를 내 식대로 조작해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게 명상이고 그게 윗바사나이고 그게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정견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팔정도 중도 수행의 첫 번째가 정견이잖아요. 중도 수행을 풀었으면 팔정도고요.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이거든요. 즉 정견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볼 때 분별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라볼 때는 그게 바로 부처로서 보는 거예요. 말을 해본다면. 그럼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는 건 다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분별로 보는 건 어떻게 보냐면 이거를 보자마자 죽비 이렇게 보는 거는 내가 옛날에 이거를 죽비라고 배웠던 과거 경험 있죠. 그죠? 그 경험에 걸러서 죽비라고 보는 거예요. 즉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왜곡해서 보는 분별해서 보는 것은 과거가 개입됩니다. 미래가 개입되거나 근데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정견은 과거나 미래가 개입되지 않아요. 시간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으로만 보는 거예요. 즉 생각이 움직이면 전부 다 과거 아닌 미래예요. 생각은 과거 아닌 미래로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생각이 딱 멎으면 저절로 과거나 미래로 가던 마음도 딱 멈춰요. 지금 이대로로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봐라라는 것이 바로 생각으로 분별하거나 걸르지 말고 그냥 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정견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감이 오셨죠? 그럼 이제 연습 문제. 정견으로 보면 뭡니까? 컵은 옛날에 과거에 컵이라는 말을 배웠죠. 그죠? 배운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과거죠. 컵 하는 순간 벌써 과거에 배워왔던 아르마리라는 필터를 가지고 의식이라는 필터로 컵이라고 걸러서 해석한 겁니다. 색안경을 가지고. 그러면 현재로서 보면 분별 없이 보면 이게 뭐죠? 네? 있는 것. 아까보다 조금 나아요. 네. 있다, 없다라는 분별 속에서 있는 것이란 말이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또한 하나의 분별이죠. 그죠? 있는 것은 없는 거에 상대되는 있는 거잖아요. 그 또한 분별이다. 아까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게. 빙고. 정답입니다. 지금 전부 다 답을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유마거사가 참된 불이법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참된 불이법이라는 것은 아니불자의 두이자 둘로 나뉘지 않는 것 분별되지 않는 것이 법인데 분별되지 않는 중도를 불이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불이중도라고 합니다. 둘로 나뉘는 것은 중도가 아니다. 근데 둘로 나뉘지 않 그래서 대웅전에 절에 가면 대웅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문이 문은 뭐 금강문 뭐 사천왕문 뭐 여러 문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대웅전에 부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문이 불이문입니다. 그리고 불이문을 해탈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해탈의 경지 그게 바로 불이의 경계예요. 그래서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부처님 10대 제자들에게 또
또 보살들에게 참된 불의가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뭐 유와 무가 유와 무로 나뉘지 않는 게 불이다, 뭐가 불이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게 불이다 이러면서 제자들이 막 얘기를 아주 그럴싸한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다 제대로 된 불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수보살이 그러면 유마고사 당신에게는 참된 불의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이 낸 답을 내놨어요. 유마고사가 유마고사의 유명한 침묵입니다. 침묵으로 답을 했습니다. 왜? 입을 뻥긋 하는 순간 그건 다 분별이 돼버리잖아요. 입을 벌리는 순간 말이 개입되는 건 말이라는 것 자체가 명색이라고 해서 명상이라고 해서 이름, 이름과 모양이에요. 이름과 모양으로 왜곡돼버린 겁니다. 갓난애기 때는 이걸 보고 컵인지 모르죠. 근데 이게 눈앞에 오면 뭔가가 왔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게 컵이라는 말은 없어요. 명상이 없어요. 명, 이름, 명자, 모양상자. 그런데 그 갓난아기의 그 순수한 천진, 그래서 천진불이라 그래요. 애기들을. 근데 그 천진불 아이에게 우리는 그 머릿속을 오염시키는 작업을 계속해요. 어른들이. 부처를 중생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세상, 중생 세계를 살려면 그게 필요하니까. 그걸 어떻게 천진불 어린아이를 중생으로 오염시키는지 아세요? 아기한테 카드를 보여주면서 앞에다가 컵 그림을 그려놔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한글로 컵 이렇게 써요. 글자를 써요.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여주고 컵 이러고 글씨 한번 보여주고 컵 이래서 계속 반복해주면 애기가 명상이 입력되는 거예요. 명, 컵이라는 이름, 명, 이름 명자, 명과 상, 컵 모양이라는 모양이 매칭이 돼가지고 머릿속에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명상이라 그래요. 근데 불교 경전에서는 보면 끊임없이 법성계에서도 무명무상절일체, 무명, 명도 끊어버리고 명도 없고 상도 없고 일체를 끊어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명과 상, 명과 색으로 오염이 된단 말이죠. 우리는 모양과 이름 때문에 오염이 된다. 근데 그 모양과 이름으로 오염되기 이전에 그러면 말 한마디 붙일 수 없죠. 언어가 개입될 수 없죠. 그래서 언어로 표현된 일체 모든 것은 전부 다 방편이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세속제 이렇게 불러요. 언어로 된 모든 방편은 세속제다. 세속의 진리일 뿐이지 진리를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건 세속의 진리일 뿐이지 세속제의 반대말은 제1의제, 승의제라 그래서 제1의제가 첫 번째 자리의 진실 이 소리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실. 물론 제1의제라고 말한 순간 벌써 세속제가 돼버렸지만 그래서 부처님 법은 제1의제, 승의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로 표현해버렸으면 벌써 세속제가 돼버려요. 세속제라는 것은 방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문자반야라고 그러죠. 문자반야. 실상반야, 진짜 반야가 아니고 문자로 반야를 근사치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일 뿐이다. 그는 문자는 진짜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문자를 가지고서 이 법을 볼 수 없습니다. 머리를 가지고 헤아려 가지고 법을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나이가 지금 벌써 50, 60, 70 가까이 되신 분들은 50, 40년, 50년, 60년을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명색을 배우는 공부만 해왔어요. 머리로 지식을 늘리는 공부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교를 출세간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불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런 논이냐 불성을 얘기하니까 이런 논이냐 이런 논 아니다. 다 불성이 따르니까 그럼 범신론이냐 그런 거 아니다. 범죄신론이냐 그런 거 아니다. 뭐 유물론이냐 아니다. 그럼 유심론이냐 그런 것도 아니다.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모든 그런 틀들 사상, 철학, 어떤 도그마, 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틀을 전부 다 아니라고 부정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틀은 전부 다 세간법 안에서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출세간법입니다. 그 모든 게 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불교 공부에서 공부할 거는 뭐냐 하면 한 번도 안 해본 공부, 여태까지 태어나서
세상에서 한 번도 안 해본 공부를 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스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도 불교 대학 나올 거 다 나왔고 불교 공부 할 만큼 많이 했는데 나는 불교 공부 많이 했는데 저 스님은 뭐 당신이 얘기하는 것만 그렇게 옳다는 아집을 부리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도 여차하면 이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누구나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즉 불교 공부는 출세간법이라 불의법으로서 하는 공부고 머리로 하지 않는 공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 하는 공부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즉 뭔가 배울 때 머리로 이해해서 배우는 것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맞잖아요. 수학, 영어 뭐 다 하더라도 머리로 이해해서 배우는 공부예요. 전부 다 이 세상 공부는. 머리로 이해해서 아는 공부밖에 해본 적이 없는데 불교는 유일하게 이 세상 공부와 전혀 다른 방식, 어떤 방식이냐면 머리로 이해하지 않는 방식. 어이가 없죠. 머리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공부냐. 그거 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머리가 움직여서는 되지 않는 방식. 분별에서는 되지 않는 방식.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분별에서 대상을 아는 것. 분별에서 세상을 아는 것. 생각으로 세상을 아는 것. 이걸 긴지 짧은지 비교해서 길다라고 아는 것. 이것만 우리가 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마음 공부, 불교 공부에서는 이 부타 수업에서는, 불교 교리에서는 한 번도 안 해본 공부를 할 작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서 익숙하던 것과 이별해야 되거든요. 익숙하던 방식과. 그리고 전혀 다른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을. 근데 가보지 않은 길을 옛날 세속 공부하던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갈고 닦으면 난 더 빨리 가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수행 열심히 하면 더 빨리 부처가 되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학회왕이 마조 스님이라고 유명하잖아요. 마조 스님이 좌선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벽돌을 갈았다고. 벽돌을 가르니까 참선에 방해되게 왜 벽돌을 가시냐 그랬더니 거울 만들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벽돌이 어떻게 거울이 되냐 그랬더니 넌 앉아있는다고 부처 되냐. 앉아있으면 부처 안 된다. 이런 식의 좌선하는 스님들을 욕하는 신란하고 비난하는 그런 선어록의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선어록과 마음공부라는 책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뽑아놨는데 그걸 읽어보면요. 뭐 임제, 조주, 마조, 황벽, 육조 스님 할 것 없이 달마 스님 할 것 없이 그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우리가 제2, 제3의 부처라고 불리는 그 무수한 조사 스님들이 전부 다 수행하지 말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겐 충격이죠. 왜냐하면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수행이라는 틀에 갇힌 사람에게는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럼 수행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럼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수행해야 돼요. 그런데 수행하면 안 된다. 하되 하는 바가 없이 해야 한다. 그 말은 수행을 하는 방법으로 유의 조작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무의법으로서 수행을 해야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바른 안목을 갖춘 채 수행을 하면 모든 게 수행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절에서 염불하고 독경하고 40일공 동참하고 새벽기도 동참하고 모든 게 전부 다 수행이 될 뿐 아니라 집에서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길을 걷는 것, 하늘을 바라보는 것 모든 것이 수행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근데 바른 안목을, 중도적인 안목을 갖추지 않으면 백날 염불해도 입만 아프고 백날 절을 해도 다리만 아프고 백날 눕지 않고 좌선하면 치질만 걸리고 결과가 아무런 결과를 낼 수가 없다. 이거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조사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도의 구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도의 가르침을 보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모를 뿐 생각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 왜? 생각은 항상 둘로 나누어 가지고 비교해서 아는 걸 택하거든요. 근데 둘로 나누면 어긋나 버려요. 둘로 나누면 어긋나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를 확인하는 것,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이라는 중생이 내가 부처가 돼야지? 절대 부처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부처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처음엔 하다가 문득 한 생각 돌이켜 그 생각을 탁 내려놓는 순간 부처가 부처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본래 부처가, 이게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선어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본래 부처 자리에서 부처를 확인하는, 부처와 하나로 딱 개합을 하는 게 견성이라는 것이지, 깨달음이라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긴 나라는 게 붙을 수가, 그거는 둘이잖아요. 내가 있고 부처가 있잖아요. 둘로 나누는 것은 참된 법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보세요. 우리는 대상을 보자마자, 이제 사람들을 보자마자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 도움 안 되는 사람. 자식은 조금 더 내 편, 남들은 나와 좀 거리가 먼 사람. 뭐 음식을 봐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안 좋아하는 음식. 무엇이든 보면 항상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좋다 나쁘다. 책을 보면 이게 나한테 도움되는 책인지 안 되는 책인지를 딱 알잖아요. 도움 안 되는 책은 버리고 도움되는 책은 내가 취하고, 사람도 도움되는 사람은 더 친해지고 싶고, 도움 안 되는 사람은 도움 안 될 뿐 아니라 나를 막 미워하고 막 괴롭히고 이런 사람은 멀리하고 싶고 이렇잖아요. 즉 우리는 무엇이든 좋은 것은 취하고 싶고 싫은 것은 버리고 싶어요. 아까 말한 식의식, 분별심이라는 중생심, 이 의식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대상을 좋거나 싫거나 그저 그렇거나 이 세 개의 범주로 나눠버립니다. 근데 그저 그런 건 나한테 별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 혹은 사수라고 해서 고수, 좋은 느낌을 주는 대상, 싫은 느낌을 주는 대상, 근데 불고불락수라 해서 좋거나 싫은 것도 아닌 그냥 그런 대상은 사수라 해가지고 버릴 사자를 써서 그냥 버려져요. 내 의식에서 집중을 못 받고 그냥 버려져요. 즉 여러분이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집에서 절까지 오는 동안 맨날 지나다니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차를 타고 오다가 어느 날 문득 걸어오다 보면 우리 집 주변에 이런 게 있었어 하고 되게 놀라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여러분 집 앞마당에 있는 여러분이 전혀 발견하지 못한 무수한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20년 넘게 살다가 20대 중반의 어느 날 문득 제비꽃을 보고 너무나도 놀랍게 제비꽃을 전혀 새롭게 바라본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전, 야, 25년 동안 내가 뭘 하고 살았지? 제비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모든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막 반짝반짝 빛나고, 뭐랄까, 굳이 표현을 해본다면, 옛날에는 제 인생에서, 제 삶에서 다 아웃포커싱 돼가지고 내 초점에 별로 관심을 못 받던 무수히 많은 것들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 푸른 하늘을 보면서 너무나도 충만함을 느끼고, 나무 한 그루, 그 제비꽃을 보던 그 봄, 너무나도 뭐랄까 그 경이로운 나머지 그 자연 하나하나의 초록이, 연초록이 점점 진한 초록으로 물드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연초록이 없어진다는 게. 그러다가 연초록이 진한 초록으로 물들고 꽃이 피고 또 떨어질 때 너무 아쉽더니 가을이 되어서 단풍이 지는데 막 숨막히도록 아름다워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나는 왜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모르고 살았지? 너무 놀라웠어요. 그 해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낙엽이 다 떨어지면 어쩌나 이제. 그랬는데 더 놀라운 점은 봄, 여름, 가을만이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그 앙상한 나뭇가지만을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드리우고 있는 그 앙상한 나뭇가지 하나가 너무나도 놀라운, 뭐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으로서 다가오더라는 거죠. 즉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일체 모든 대자연이 그 전과는 전혀 다르게 막 뭐랄까 이렇게 우리 화소 옛날 흑백 TV 보다가 뭔가 뭐 화소 막 엄청 진한 요즘에 무슨 무슨 LED니 무슨 뭐 PDP니 뭐 LCD니 뭐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 막 이게 삼성 LG 대리점 가면 막 엄청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잖아요. 대자연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말 두두 만물이 전부 다 이걸 보고 불세계라고 했는가 보다. 정말 극락정토가 있다면 여기가 바로 극락정토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즉 뭐랄까 이 공부는요 점차 뭐랄까 나와 너 이렇게 둘로 나누던 것이 그냥 하나로 개합이 되고 또 그것 자체가 내가 분별 해석 판단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난생 처음 보는 것처럼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대자연의 아름다움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볼 때 압도되는 그것이 매 순간 무엇을 보든 곧장 그것과 접속한다고 할까요? 저는 그때 한동안 그랬던 느낌이 나요. 뭔가 막 일 때문에 막 바쁘다가도 아니면 어떤 정신이 없어서 막 이렇게 신경을 쓸 일이 많아서 정신없이 바쁘다가도 문득 창문 바깥을 바라보면서 나무 한 그루만 바라봐도 모드가 탁 바뀌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모드가 탁 바뀌어요. 문득 천상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은 말로 하자면. 그래서 옛날에 쓴 글들을 보면 그런 글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일과 속에 이렇게 푹 파묻혀서 막 있다가도 문득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저 히말라야 어떤 그 롯지에서 그냥 무견하게 그 설산을 바라보던 그 풍경을 지금 눈앞에 마주하는 것 같다. 인도 부처님 성지의 오지에 있는 아주 허름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부처님 사리탑을 멀리 발치해서 바라보던 그 여행자의 텅 빈 바라봄 그것이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 제가 히말라야에 갔을 때 너무 그 한 발 한 발이 너무 투명하고 눈부시고 그냥 압도되는 그 풍광 밤에는 그 별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너무너무 가보셔야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정말 코앞에 아 별이 이런 거였어? 한국에선 전혀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별들에 정말 1분 2분에 하나씩 이렇게 저기 뭐죠 이게 별똥별이 계속해서 떨어져요. 정말 이렇게 만화 영화에 보면 막 맨날 떨어지는 게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 압도되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막 정말 좋았는데 한국 돌아오면서 그때는 속으로 생각은 어땠냐면 야, 이 아름다운 풍경을 놔두고 또 한국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쉬움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강원도 양구 살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강원도 양구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야 히말라야 비교할 수 없는 눈부신 이 강원도 양구의 아름다운 자연이 그냥 저를 압도하더라고요. 야 내가 히말라야 왜 갔나 싶을 정도로 그냥 여기에 이미 그 풍광이 여기에 이미 매 순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불이법을 개합하게 되면 이제 대상을 바라볼 때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이건 그저 그런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자동으로 어떻게 되냐면 좋은 거는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더 갖고 싶어하고 싫은 거는 미워하거나 밀쳐내고 싶거나 거부하고 싶거나 그런데 싫은데도 자꾸 오면 이걸 막 화가 나요. 싫은 사람이 나한테 자꾸 화를 내면 막 시비를 걸면 막 화를 버럭 내듯이 화내거나 썩내거나 거부한다. 좋아하는 거는 더 집착하고 애착한다. 이걸 그래서 취사간택심이라고 부릅니다. 분별심이 한 발 더 나가면 취사간택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초기 불교 12연기에서 연기적 표현으로 말하면 수애취유 생노사가 되는 거예요. 즉 수 느낌,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있고 그게 좋은 느낌은 애,
애욕으로 발전했다가 그게 다시 취착심으로 발전, 집착, 내 걸로 만들려는 집착으로 발전을 해요. 그렇게 집착으로 발전하면 그 내 걸로 가지고 싶은 것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실행에 옮기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고요. 유. 업유라고 해서 업을 짓기 시작한다. 실질적으로 뭔가를 발생시키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삶이 탄생합니다.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탄생해버려요. 내 인생에 뭔가 중요한 게 탄생해요. 십이연계에서 말하는 이 그 많은 십이연기를 가르치는 수많은 책들에서는요, 십이연기를 부파불교에서 3세 양중인과라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초기불교를 공부하는 많은 전통, 많은 분들은 전부 다 초기불교, 아, 제가 이게 자꾸 비판하면 안 되는데. 그, 이제 비판이라기보다는 그 초기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도 안 그런 부류도, 안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떠냐면 초기불교를 공부하는 게 너무 좋은데 그 초기불교를 공부할 때 부파불교의 전적들, 청정도란이라든지 이런 부파불교의 어떤 논서들을 거의 경전보다도 오히려 더 경전처럼, 교과서처럼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우려가 되는데, 이런 얘기 못해요. 지금 했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초기불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완전 표적이 돼요. 엄청난 욕으로 더 먹어요. 왜? 우리에게는 그게 어마어마한 성전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기초교리 불교대학만 나와도 사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 그 온전한 부처님 가르침을 부파불교에서 너무 현학적이고 교학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 교리를 너무 교리화 시켜가지고 현학적으로 하면서 이게 오염돼 버렸다. 오염돼 버린 불교가 부파불교다. 그래서 여러분 대승불교 공부하시고 선불교 공부하시고 초기불교 공부는 하셔도 부파불교 공부하셔요? 공부 안 해요, 부파불교는. 왜냐하면 부파불교는 오염되고 왜곡된 불교라고 학계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기불교를 부파불교 사람들은 이제 깨달음의 안목에서 해석했다기보다는 부파가 다른 부파와 상대적으로 그 20개로 나뉘어진 부파 중에 서로 우리 부파가 더 우월성을 인정해야 되다 보니까 머리로 막 그걸 해석하는 불교가 너무 많아졌고 그 결과들이 어떤 부파불교의 전적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초기불교 하는 분들이 다 좋은데 아함경 니까야를 판다면 좋은데 너무 그 부파불교의 전적을 가지고 너무 교과서화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뭐랄까, 그, 이 부파불교에서 좀 이렇게 그 부처님의 근본 정신이 좀 왜곡된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면요. 이렇게, 선과, 그런 데서 다 보면 3세 양중, 부파불교에서 대표적으로 해석한 게 바로 그 3세 양중 인가론이에요. 즉, 12연기를 과거, 과거생, 현생, 미래생. 아니면 그전 과거생, 전 과거생, 이번 생. 이런 식으로 3세로 이해해서 설명을 하는 거면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생, 노사가 있으니까 생은 태어남이고 노사는 늙고 죽고 이거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럼 당연히 윤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럼 전생, 이번 생, 금생, 다음 생 이걸 얘기하는 거겠지라고 해석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부파불교 중에도 부파에 따라서 어떤 해석하는 문화에서는 찰나인과로 해석하기도 해요. 12연기를. 즉 눈앞에 있는 지금 12연기가 드러나는 거지 과거, 현재, 미래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게 맞는, 뭐 이렇게 굳이 표현해 본다면 그게 맞는 거죠. 왜? 부처님 법은요. 분별하지 않는 법이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 건 분별법입니다. 눈앞에 지금만이 내가 생생하게 체험한 진실이잖아요. 내가 과거가 있어, 어제가 있어, 내일이 있어라는 거는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잖아요. 과거가 있어, 미래가 있어라는 것도 생각이 만들었잖아요. 100%. 내가 내 인생에서 100% 내가 검증한 거잖아요. 그거는. 왜냐면 우리가 한 번도 과거 안 살아봤잖아요. 어제 분명히 살았는데요? 그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할 때만 어제가 있잖아요. 10년 전을 생각할 때만 10년 전이 있잖아요. 생각을 다 빼버리고 어제가 있습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어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내일도 없습니다. 생생하게 우리 삶에서 직접 검증한 거는 그냥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당처. 이것만이 진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미래라는 건 다 생각이에요.
근데 어제도 생각이고 내일도 생각인데 윤회가 어디 붙을 자리가 있겠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법의 안목에서 본다면. 근데 이제 방편에서는 있죠, 당연히. 방편이라는 건 생각 속에서는 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는 어제도 있고 내일도 있죠. 전생도 있고 내생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불교계 안에서 유튜브 속에서 무수히 많은 윤회가 있다론자와 윤회가 없다론자가 싸워요. 서로를 헐뜯고 욕하고 저 사람이 윤회도 없다라는 게 무슨 불자냐. 아, 깨달음의 안목이 없는 사람은 다 윤회 있다고 한다. 참 이건 법을 깨닫기 전에는 다 저렇게 얘기한다 하면서 또 욕하고 서로서로가 그런단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신지 아세요? 윤회가 있다라고 해도 안 되고 윤회가 없다라고 해도 안 된다. 그게 중도예요, 중도. 사꾸부정. 있다라고 해도 안 되고 없다라고 해도 안 되고 있다거나 없다라고 해도 안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그건 전부 다 견해다. 생각으로 식이다, 식. 윤회는 있어 하는 견해잖아요. 윤회는 없어 하는 견해잖아요. 식으로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식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안 주셨어요. 이 우주는 영원하냐? 부처님은 영원하냐? 죽고 나면 딱 끝나는 거냐? 아니면 계속되는 거냐? 이런 질문에 답을 안 하셨어요. 왜? 독화살의 비유를 드셨죠. 화살을 누가 독화살을 쐈는데 독화살을 당장 빼야지. 야, 빼지 마. 난 이 독화살 누가 쐈는지 독화살의 화살은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지 화살의 성분은 뭔지 도대체 어떤 의도로 나를 쐈는지 이걸 완벽하게 내가 알기 전까지는 이 독화살 뽑지 않겠어. 이러면서 이거를 탐구에 들어가면 연구에 들어가면 이 독화살 뽑기 전에 나는 죽겠죠. 그죠? 그럼 당장 뭐부터 해야 돼요? 이 화살이 도대체 무슨 성분으로 되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당장 뽑아가지고 치료하는 게 먼저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당장 독화살을 뽑는 게 먼저다. 괴로움을 해결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죽음 이유가 어쩌고 저쩌고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희론이다, 희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 경전에 무수히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또 충격적인 얘기예요. 부처님은 붓다는 이게 초기 불교 아함경 니까야라는 경전에 무수히 나오는 얘기는 부처님은 부처님의 견해를 쥐고 있는 분이 아니고요. 부처님은 모든 견해를 무너뜨렸다. 모든 견해를 무너뜨린 분이 부처님입니다. 즉 식이라는 건 다 생각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식을 분별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식이 아닌 것을 무분별심이라고 해요. 이 무분별심, 무분별지가 바로 반야지혜입니다. 반야지혜. 분별해서 아는 지혜가 아니고 분별하지 않고 드러나는 지혜. 식이 개입되지 않는 지혜가 무분별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아 아니면 저게 맞아라고 어느 하나를 채택하는 것은 분별이 하는 거예요. 그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런 논이냐 이런 논이냐 하나 선택하는 일이잖아요. 그건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중도가 아닙니다. 중도의 길이 아닙니다. 불교는 윤회를 주장해 라고 주장하는 거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불교에는 윤회가 없어 라고 고집하는 것도 중도가 아닙니다. 불이법이 아니에요. 있다거나 없다라는 견해를 취하는 것은 이렇게 명백한 불이법, 중도를 부처님은 설하셨는데 2500년 동안 아직도 불교학자들 사이에서, 스님들 사이에서, 교학을 가르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윤회가 있다. 물론 저도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어떤 영상에서는 윤회가 있다. 윤회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방편으로 또 어떨 때는 윤회 이런 거 없다라고 냉정하게 잘라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회를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다 또 막 사람들이 이거 윤회도 없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스님이 맞아 막 이렇게 또 욕을 하고 모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처님도 연기법, 사성제, 삼법인, 십이연기 이러고 다 설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기 나온 모든 교리는요 이거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르침을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다라는 견해를 주장하기 위한 게 아니라 너 이거라 그랬지? 그거 아니야. 너 저거라 그랬지? 그것도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르침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달이 아니에요. 진리를 가리키는 이정표지 진리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전 자체에 어떤 절대적인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경전을 절대적인
문자 그대로 진리라고 생각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바른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돼요. 그래서 이 중도에서 보면요, 보세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중도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바른 정견에 불이 중도의 안목이 없으니까 나와 너를 둘로 나누고, 세상과 나를 둘로 나누고, 좋다 나쁘다 둘로 나누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크다 작다, 잘났다 못났다, 부자다 가난하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있다 없다, 윤회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해요. 근데 선택하게 됐을 때는,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 선택한 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좋은 것은 집착하게 되고 싫은 건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 얘기에다 말하는데, 좋은 거에 집착하게 되면 수에 취유가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아까 저 주지스님께서 주신 차가 제가 아마 태어나 처음 먹어보는 그 홍차더라고요. 그런 맛의 홍차를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그 홍차가 이제 너무 맛이 좋았어요. 근데 좋았을 뿐이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아는 이제 도반 스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보이차를, 보이차 매니아 분들이 꽤 있잖아요, 세상에는. 스님들이 돈도 없으신데, 이 보이차 매니아 분들 중에는요, 그분 말에, 이런 분도 계셨어요. 여태까지 내가 보이차 사먹은 돈만 따지면, 잘하면 억대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 인사동에 갔을 때 찻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다가 약간 이제 노부부 두 분이 손을 잡고 이렇게, 아, 거기 또 계신가 보죠. 예, 종이가방을 들고, 가벼운 종이가방 하나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나가신 노부부가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분이 이제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스님, 저분들 저 종이가방 보이시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그래서 몰라요. 그랬더니 저 2,500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뭔데요? 무슨 비싼 무슨 가방 같은 건가요? 그랬더니 보이차가, 거기 2,500만원짜리 보이차 사가지고 가시는 중이라고. 그 보이차가 뭐 그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그때가 그랬으니까 벌써 지금 같으면 2,500을 줘도 그걸 못 사겠죠, 아마. 그런데도 그거를 사서 드시는 매니아분들이 많다는 거죠.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쁘고 좋은 건 없어요. 어차피 세상에는 나쁜 거 없습니다. 좋은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 의미를 부여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이차에 의미를 부여해요. 왜? 저 같으면 보이차 그 매니아인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딴에는 저한테 그래도 있는 것 중에 신도님들이 저는 이제 갖다 준 것만 먹어요. 제가 사본 적이 없어요. 갖다 준 것만 먹어도 이게 계속 있으니까. 근데 신도님들 갖다 준 것 중에 제가 모르니까 어떤 보살님이 이거는 어쩌고저쩌고 한참 설명하면서 이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신 기억이 나서 그거를 꺼내서 드렸더니 쓰레기통에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그 이게 보이차 매니아 분들은 한번 딱 마셔보면 바로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요만큼 보이차를 얻어도 엄청 귀하게 느끼시죠. 근데 그거는 잘못 이런 게 아니에요. 왜? 보세요. 제가 이 차를 마셨어요. 근데 저는 이 차의 의미 부여를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보이차를 먹어도 좋고, 녹차를 먹어도 좋고, 그냥 맹물을 먹어도 좋고, 뭐 어떤 걸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보이차를 먹었더니 너무 좋다, 그런데다가 이 보이차에 대해서 보이차 공부를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한 10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은 이 보이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거의 뭐 산삼뿌리 이상으로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보이차를 마시면 이게 기운이 막 이렇게 뭐 수행 깊이 했을 때 삼매를 얻은 거 이상의 그런 걸 느낀다고 아주 예민하게 또 그래 느끼시는 분도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모르겠고, 저에게는 그 보이차가 사실은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 먹고, 또 저한테는 오히려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오히려 이게 좋은 차 나쁜 차 상관없이 이분이 되게 정성 들여서 주신 거면 몸이 좀 안 좋은 것도 그냥 그 정성으로 먹는다 할까? 이제 이런다면 예를 들어 제가 어느 날 문득 보이차 공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보이차가 너무 좋다라고 제 마음속에 이제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제 인생에 보이차라는 게 중요도가 없었는데 갑자기 제 인생에 보이차라는 중요도가 생겼어요. 이게 바로 12행계에서 말하는 생입니다. 태어남이에요. 제 인생에 보이차라는 건 없었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이걸 누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이차라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아까 그분들처럼 2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분들처럼 그렇게 의미 부여가 된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좋은 느낌이 일어났고 거기서 애착이 일어났고 집착이 일어나서 유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업유라는 게 일어나서 이걸 내 그 비싼 돈 주고도 사는 그런 업을 만들어내서 이걸 이제 나에게 내 인생에 딱 탄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 한편 사와가지고 기쁜 거죠. 그 한편을 사와가지고 몰래몰래 숨겨놓고 이제 보이차 좋은 거는 대중하고 같이 안 먹습니다. 맛을 아는 사람하고만 먹지. 근데 이게 숨겨놓고 먹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디 출장을 갔다 왔는데 이거 3천만 원 주고 산 보이차인데 예를 들어 산 보이차인데 막 그냥 어디 버스 한 대가 막 우리 절에 왔는데 어떤 밑에 작은 스님이 못 모르고 어디 쿡 쳐박아 놓은 거길래 이 스님이 막 숨겨놓은 건데 쿡 쳐박아 놓은 거길래 그걸 꺼내가지고 막 반뚝 잘라가지고 그냥 막 한 대여섯 번 우리고 그냥 버리고 그래가지고 막 한 2, 3일 먹었다. 해외여행 갔다고 왔더니 이게 막 다 날아가 버렸다. 그럼 그 스님은 막 엄청 충격을 받겠죠, 그죠? 막 난리가 나겠죠. 그게 바로 노병사입니다. 즉, 나에게 의미부여가 되어가지고 중요하다라고 생겨난 무언가가 있으면 그 생겨난 것은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는 아니면 생주이멸하는 머물렀다가 변화했다가 사라져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보이차가 다 떨어져 나가면 우리 주지스님께서 저 이렇게 여기 인근에 있는 식당에 밥을 사주시면서 그분이 보이차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시던가 봐요. 근데 그분이 뭐 어지간해서는 꺼내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당신이 어마어마한 차 매니아신데 이제 보이차로 만든 게 차고라는 건 저도 별로 듣지도 못했던 건데 엄청 귀한 거라 요즘에는 없는 우리나라에 없는 전설로만 듣던 그 보이차 차고를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분이 막 스님들이 오시니까 막 야, 이 맛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마지막 남은 차고를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게 막 우려주시는데 정말 저도 전설로만 듣던 걸 처음으로 이렇게 먹어봤던 이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이렇게 귀한 것이 뭔가 생겨나면 그 마지막까지 남는 걸 금속과 보살님 하신 말씀이 이게 내가 몇십 년을 애지중지하면서 아끼고 정말 귀한 사람들 올 때만 한 번씩 오리고 그때 쬐끔만 해가지고 맛만 보게 해드리고 이제 요거 남았다. 이제 요거 남았다가 보겠어요. 생로병사 죽어갈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처럼 즉 보십시오. 우리 삶에는 불교는 공사상이라고 하잖아요. 공,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 무아라고 하잖아요. 나라는 게 없다. 아, 인무아, 법무아 이래서 나도 무하고 이 세상 만물이 전부 다 무하다.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 비실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행무상이고 재법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텅 비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어떤 거에 꽂히기 시작해요. 좋은 느낌을 받고 이게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애욕, 취착, 집착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것은 내 인생에 중요해져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보기에 보이차를 그렇게까지 막 몇천만 원씩 투자하는 사람을 보면 보이차인데 진짜 차값이 나가는 거죠. 이걸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은 그게 그만한 가치를 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보이차에 집착하는 거고 나는 뭐 아파트에 집착하든 무슨 옷에 집착하든 백에 집착하든 뭐 여행에 집착하든 사람에 집착하든 뭐 이성에 집착하든 돈에 집착하든 뭐 폐물 반지 목걸이에 집착하든 아니면 자식 성적에 집착하든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에 집착하든 자식들이 자주 집에 찾아와서 나랑 재밌게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하는 거에 집착하든 무언가가 집착할 필요가 사실은 본래 없는데 아무 일이 없는데 내가 의식으로 12연기에서 생노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을 탄생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본래 아무 일이 없어요. 무가치, 그러니까 무가치라는 게 분별할 수 없는 무분별지로 봤을 때 세상은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럴 뿐이에요. 좋은 거 없습니다. 나쁜 거 따로 없습니다. 삶은 그냥 이러할 뿐이에요. 삶은 그냥 이러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제가 어쨌든 스님이고 뭐 좋아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 여러분, 저는 저 스님이니까 여러분이 보기엔 좋아 보이지.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 아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출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자밖에 없는데 내가 막 그 비싼 돈 들여서 힘들게 막 학교까지 보내고 너 성공해야 된다고 막 가르쳤는데 갑자기 애가 막 대학원까지 막 석박사까지 따놓고 유학까지 갔다 와놓고 해민 스님처럼 갑자기 출가를 해보세요. 미국으로 유학 갔는데 그 비싼 돈 들여서 석박사를 시켰는데 출가를 해보세요. 그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분도 계시긴 계시겠죠, 그죠? 왜? 내 의식에서 야, 내 아들이 출가하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 라는 마음을 가진 보살님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자식 출가시키는 게 최고의 어떤 가치라고 느껴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출가하면 큰일 난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스님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타종교인들이 저를 보면 사탄, 마귀 집단에 잘못 세뇌가 되어가지고 잘못 끌려 돌아가서 그 사탄의 가르침에 세뇌가 되어 있는 참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 죽으면 제일 먼저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 제 고등학교 친구가 워낙 독실한 친구였는데 저를 그 종교로 끌어들이려고 막 그 친구는 그때 당시 저한테 뭐라 했냐면 자기는 너 같은 내가 좋아하는 너 같은 친구를 너같이 착하고 정말 좋은 친구를 내가 사탄의 굴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지옥 가는 걸 난 죽어도 볼 수 없다. 난 내 인생을 바쳐서 너를 구제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게 교회 오라고 막 난리였죠. 교회 무슨 학생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음 해에 불교계 회장을 하면서 불교연합 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불교학과를 가는 걸 보고 얘는 막 절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했는데 제가 전 너무 따뜻했어요.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쨌든 야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야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나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러나 나는 너를 막 불교로 안 오면 절대 안 되라는 생각은 안 한다. 너는 그래도 착하게 이렇게 선하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는 반드시 극락 간다. 너는 반드시 천상세계를 갈 거다. 우리 언젠가 좋은 데서 만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헤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분별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은 잘 산 것도 아니고 못 산 것도 아닙니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은 잘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못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 남편은 왜 하필 이 남편 만나서 이것도 아니고요. 아, 남의 남편은 좋아 보이잖아요, 왠지. 저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그것도 내 생각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자기식대로 판단해 놓고 머리를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판단해 놓고 그게 내 세상이라고 딱 생각한 뒤에 자기가 만든 자기 세상이라는 틀에 갇혀서 그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만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유식 무경이라고 그래요. 유식 불교에서는 유식 오로지 자기가 판단한 식밖에 없다. 바깥 경계라는 건 없다. 그런 바깥 경계는 실제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내가 이 세상은 원래 몇천 년 전부터 빅뱅 일어나면서부터 막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막 이렇게 한다. 나도 그래서 이 세상에 딱 태어났다가 몇십 년 있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고정된 세상이 있고 내가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나라는 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본래 면목, 자성, 본성이라고 하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본래 참나, 진정한 나라고 하는 상나가정이라고 부르는 이 열반의 성품. 그 진정한 나, 그게 본성이에요. 그 나라는, 진정한 나라는 이 법신 부처님이란 온 우주밖에 전체가 둘이 아닌 하나인 이 본성이 난데 그 진정한 나라는 바탕 위에서
사람도 왔다 가고 지구도 왔다 가고 별도 왔다 가고 은하계도 왔다 가고 이 우주 전체가 왔다 가는 거예요. 이 우주 속에 내가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진정한 나라는 하나의 바탕, 하나의 바다 위에 이 우주라는 물결이 치고 있는 것뿐이에요. 성공도 왔다 가고 실패도 왔다 가고 돈도 왔다 가고 사람도 왔다 가고 나고 죽음도 왔다 가고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게 왔다 갈 뿐이에요.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조작해서 만들어냈을 뿐이다. 조작하기 이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조작하기 이전에는 이 보이차가 여기 있는데, 아 이건 보이차 아니지만 보이차가 있는데 이걸 여기 해석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거를 먹든 말든 이게 좋은 성분이 있든 좋은 성분이 없든 상관없이 그냥 먹고 말잖아요. 불고불락수로 그냥 나에게 버려지는 인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막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잖아요. 그건 누가 만든 가치예요? 자기가 만든 가치예요. 중요한 사실은 또 웃긴 거는요. 내가 이게 귀한 거야 라고 가치를 부여하면요. 내 믿음 때문에, 이게 일치의심주의예요. 내 믿음 때문에 믿는 바대로 세상이 펼쳐집니다. 내가 이걸 먹으면 나을 거야 라고 굳게 믿으면 이걸 먹고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처님 전에 탁 떠놓고 올려놓고 기도하고 나서 이걸 먹으면 내가 날 거야 날 수 있습니다. 선앙당에다가 떠놓고 막 기도하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도, 교회에서도, 성당에서도, 절에서도, 어느 종교에서도, 심지어는 무속신앙에서도 낳는 사람이 생겨요. 자기 믿음이 낫게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내가 그 신을 혹은 그 성직자를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 믿음이 그걸 통해서 낫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허망하게 창조된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차에 귀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보약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이 몇천만원짜리 보이차를 먹고 나는 고혈압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엄청난 그 몸에 병이 있어서 너무 힘들으셨는데 그분은 정말 종교처럼 그 방식이 나를 살렸다 이렇게 믿으시더라고요. 뭐냐고 그랬더니 나는 다 죽어갈 몸이었는데 그 방식이 나를 살렸다. 뭡니까? 그랬더니 너무 간단해요. 그분은 진짜로 믿으시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흰쌀밥. 아무것도 안 먹고 반찬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흰쌀밥만 드셨더니 낫대요. 그래서 야 이분을 내가 이걸 참 아니라고 말도 못하게 본인이 너무 믿으시니까 너무 막 강조해서 힘줘서 얘기하니까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어떤 분은 뭐 밥 따로 물 따로 이래서 밥 먹을 때 물 한 모금도 안 먹어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또 한 10년 있다가 아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러기도 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자기가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마음의 힘이 광대무변해서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불교에 미친 사람도 있고 기독교 미친 사람도 있고 천주교 미친 사람도 있고 심지어 쉽게 말해 모든 사상 철학마다 다 그걸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있어요 정도가 아니라 사이비 외도는 더 많은 사람이 추종합니다. 삿된 곳일수록 더 많은 사람이 추종해요. 믿게 만들어요. 뭐 땡천지 보세요. 그냥 믿잖아요. 믿게 만들어버리면 믿고, 그렇게 믿고 나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가피가, 그 가피가 내려져요, 실제. 내가 그렇게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만든 겁니다. 자기가 만든 거. 그래서, 이처럼, 보십시오. 중도의 안목으로 보면 세상은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없습니다. 귀중한 거, 이런 거 없어요. 좋은 거, 나쁜 거 따로 없습니다. 무엇만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밖에 없어요. 이대로. 지금 이러한 내가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분별할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 이것만 있을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게 정견이에요. 바르게 보면, 세상을 바르게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세상은 나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하고 집착하면 그렇게 안 됐을 때 괴로워요. 근데 난 이렇게 돼야 돼라는 생각이 없어요. 세상은 있는 이대로
있는 이대로야. 그래서 있는 이대로에게 내맡기고 편하게 살면 아무 어떻게 벌어져도 괜찮아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삶을 그대로 통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허용하게 된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살아요. 그래서 선사 스님들이 쓰는 많은 어록에 보면 항상 하는 얘기들이 무사인, 할 일 없는 한가한 도인이다. 그냥 삶을 그냥 한가하게 살 뿐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건 아니다. 인연 따라 그냥 무엇이든 하고 산다. 인연 따라 주어진 삶을 살되 내가 유의 조작해서 살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저도 당장 이를테면 이제 우리 연말 되면 제가 이제 주지 소임이 끝나는데 주지 소임이 끝나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저도. 왜냐하면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저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크게 발심으로는 내가 어떻게든 이 법을 펴고 법을 전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처님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의 말씀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래야만 돼, 얼마나 절이래야 돼, 뭐 어디 가서 어떤 절을 얼마나 하게 만들 거야, 뭐 아니 이런 방식이래야 돼, 뭐 저런 방식이래야 돼 이런 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연 따라 주어진 곳으로 그냥 갈 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자꾸 물어보시니까 이게 때가 돼서 자꾸 물어보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저도 몰라요. 그냥 인연 따라 사는 것이고 내맡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편해요. 정말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어진 인연 따라 흘러가면 되니까. 먼저 온 인연 따라 그냥 흘러가면 되니까. 그러다가 또 그 인연이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또 그만두면 되니까. 그 인연 따라 이렇게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되면 정말 삶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삶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삶과 싸운다는 건 사실 내 생각과 싸우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을 고집해서 삶이라는 진리가 쫙 완전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삶이라는 진리를 거부하고 내 생각이라는 거짓된 허망한 분별 망상에 집착하니까 삶이라는 제법 실상의 진리를 부처님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은 뭐가 부처님이에요? 법신 부처님이라는 것처럼 법신은 뭐냐면 우주법계 삼라만상 전체가 그대로 법의 몸이라는 거예요. 삶 그대로가 부처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목보리 눈으로 보이면 보이는 것이 그대로 보이 깨달음이다. 입처계진 임재스님이 입처계진 수처작주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참된 진실의 자리니 어느 곳에 가든 거기서 주인공이다. 어디에도 그곳이 그곳에 있는 그곳이 주인공이고 그것이 주인공이고 그 이대로가 다 주인공이다. 즉 지금 이대로가 완전한 법의 실상이고 지금 이대로가 완전한 부처님의 현현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부처로 살아야지 자기 생각, 자기 망상, 자기 분별, 중생심으로 살면 계속 싸워야 돼요. 부처와 싸워야 돼요. 이대로라는 삶이라는 부처님과 내 생각이 싸워야 돼요. 내 생각이 이기겠습니까? 부처님이 이기겠습니까? 부처님이 이겨요. 내 생각은 죽기 싫어요. 병들기 싫어요. 늙기 싫어요. 근데 진리는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를 따라야 됩니다. 어떻게? 당연히 늙어야죠. 당연히 병들어야죠. 당연히 죽어야죠. 그냥 허용하기 시작해요. 허용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이 법에 대한 안목이 조금 더 확보가 된다면 난 죽기 싫은데 부처님 말씀이 그래도 이게 진리라고 하니까 억지로 받아들여 봐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이 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죽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의 안목이 열리면 이 몸이 내가 진실로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이 몸이 내가 진짜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교리가 연기법이고 삼법인이고 사성제고 12연기고 오온 18계이고 8정도예요. 이 초기 불교 교리가 이 몸이 내가 아니다. 진짜 나는 이 몸이 아니다. 느낌, 생각, 감정도 내가 아니다. 진정한 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반야심경으로 말하면 오온 계공이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요. 이대로가 진리잖아요. 내 취사 간택심은 허망한 망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취사 간택심 위주로 살았죠.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한 대로 살려고 막 고집했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웠고
이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괴롭고, 저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괴롭고, 너희들은 나한테 잘해야 돼 하는데 못하니까 괴롭고. 왜 잘해야 돼요?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인생은 이래야 될 수도 있고 저래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포기하면, 그런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든 내 생각대로 다 해요. 그런데 그걸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좋습니다. 그게 하되 하는 법 없이 한다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지의 생기심,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무엇이든 마음 내서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열심히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무엇이든 다 해도 좋습니다. 자식 좋은 데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재테크해서 뭐 아파트 뻥튀기 하려면 하시고, 다 하셔도 좋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장자들에게는 부자 되는 방법을 설하셨고요, 임금에게는 나라를 잘 경영하는 방법을 설하셨어요. 뭐 엊그제 아는 신도님이 그러대요. 부산에 핫한 아파트를 옛날에 사놨는데 그게 지금 몇 배가 뛰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잘하셨다. 그거를 불교에서는 무소유라고 하는 게,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해서는 안 된다. 근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남들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는 무엇이든 마음 나는 거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절대라는 생각을 믿지 말고,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믿지 말고, 그걸 실체화시키지 말고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저절로 힘이 빠져요. 이완이 되고 릴렉스가 되고 너무 자유로워집니다. 너무 편안해져요. 그런데 신기한 건 내가 하는 일이 없는데 저절로 일은 다 하게 되고요, 내가 애쓰는 게 없는데 삶은 그 전보다 훨씬 잘 흘러갑니다. 내가 에너지를 훨씬 덜 썼는데 훨씬 더 강력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제가 이 책을 잘 써야지 하고 막 집착하면서 막 몇 날 며칠을 막 고민해서 쓰고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야지 하고 쓰면 한 줄도 나가기가 힘들어요. 옛날에 그렇게 써보니까 어느 큰 신문사에서, 스님이 좀 젊으시고 한데 스님이 이제 뭐 글이 좋아서 저희가 특별히, 아주 인심 써주는 것처럼 저한테 특별히 스님 참 젊고 스님이 여기 쓸 깜이 안 되는 스님이지만, 벌써 옛날에 우리가 아주 큰 맘 먹고 스님을 저희가 이렇게 딱 필진으로 모실 테니까 잘 써주셔야 됩니다. 잘 써주셔야 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이씨, 이걸 하지 말까 하다가 어쨌든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쓰겠다 그랬는데, 아, 그 양반이 잘 써달라는 얘기에 자꾸 귀천을 맴도니까, 더구나 이게 저는 좀 글을 그 당시만 해도 길게 쓴 걸 좋아했는데 아주 짤막한 데다가 잘 써달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야, 그때 제가 느끼기를, 야, 두 줄 쓰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두 줄 쓰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잘 쓰려는 인위적인 조작을 가지고 쓰면. 그런데 이 책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로 저는 책을 거의 평소에는 안 씁니다. 그런데 뭔가 어떤 이거 써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이 들어서 쓸 때는 A4용지로 예를 들면 뭐 한 10장, 20장을 써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써요. 잘 쓰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이 그냥 쓰거든요. 그러니까 즉, 그런데 그렇게 쓰는 게 훨씬 글이 마음에 드는 글들, 뭐 좋은 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애써서 잘하려고 하면 좋은 글이 안 나와요. 근데 힘 다 빼고 하면 더 좋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명곡이 탄생할 때도 잘 써서 베스트, 내가 우리나라 1등 해야지 이러면은 명곡이 탄생을 안 하는데, 그냥 문득 자기 마음을 그냥 그림, 음악으로 했는데 그게 시대의 명곡이 되고 이런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릴렉스한 채 살면 사실은 더 큰 힘이 붙습니다. 왜? 거기는 나라는 자아의 책동이 없어요. 에고의 어떤 집착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완전 내려놓기 때문에 그때는 나라는 자아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 좀 방편으로 설명해 본다면 근원의 나, 본래 부처의 나, 그 불성의 힘, 지혜, 본래 부처의 지혜의 힘이 이것을 그냥 사라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더 큰 힘이 붙을 수밖에 없죠. 힘은 훨씬 덜 썼는데. 잘 쓰려고 하면 막 썼다 지었다 하면서 막 머리도 아프고 힘 엄청 쓰는데도 좋은 게 안 나오지만, 힘을 턱 빼고 쓰면 훨씬 좋은 게 나오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잘 살려고 막 애쓰고, 생각 따라서, 분별 따라서 잘 살려고 막 기를 쓰면 잘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힘 다 빼고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라는 게 본래 없다 하는 어떤 지금 이제 머리의 수준이겠지만 이걸 이제 탁 내려놓고 그렇게 이 법으로서 법이 드러나게 해서 법이 내 삶을 살도록 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삶은 정말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큰 힘이 생겨서 나는 요만큼 노력했는데 더 큰 성취가 일어나요. 이게 뭐지 싶은 더 큰 성취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나 더 큰 성취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일어나도 좋고 안 일어나도 좋아요. 그 삶의 흐름에 따라 그 자리가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수다원과 흐름에 든 자, 흐름 입류과 법의 흐름에 이제 내가 일로 가려고 절로 가려고 막 잘 가려고 애썼는데 이젠 애쓰는 게 없이 법계의 흐름에 턱 내맡기고 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초기불교 아음경에서 수행자는 강물에 떠가는 마른 장작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마른 장작은 강물에 떠 있으면 지가 막 잘 가려고 안 해요. 느리게 가거나 빨리 가려고 안 해요. 두 갈래 길이 나와도 어디로 가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내맡기고 흐름을 따라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힘 하나도 안 들죠. 힘 하나도 안 들고 그냥 내맡기는데 저절로 바다에가 닿아요. 근데 내가 좋은 데로 가려고 이쪽으로 가려고 막 애쓰면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중도의 길이고 불이법의 길이고 팔정도의 길이고 과도한 애쓰지 않는 삶이 바로 명상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생활수행이고 마음공부인 것이죠. 이제 그 교리를 제가 이제 조금 현실화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처럼 취사 간택하지 않고 좋은 걸 집착하거나 싫은 걸 밀쳐내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고 그냥 삶의 흐름에 들어서 삶 전체를 통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삶이 오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삶이라는 진리가 삶이라는 부처님, 법신 부처님이 그냥 오도록 오면 오는 대로 그대로 그냥 허용해 주는 거예요. 사실 오고 가는 것도 아니지만 이 삶 전체가 법이고 전체가 부처구나 전체가 나구나 라는 마음으로 조작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인연 따라 그럼 인연 따라 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배고픔 밥 먹고 일하고 돈도 벌고 가고 싶은 가고 오고 싶은 오고 할 거 다 해요. 다 하는데 무게감이 없어요. 편하게 합니다. 그게 진정한 어떤 마음 공부의 길이고 수행의 길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앞으로 조금 교리적으로 교리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을 교리에서는 어떻게 어떤 측면을 해설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교리 얘기는 하나도 안 한 것 같지만 다 불교 교리 얘기예요. 그거를 좀 현대적인 말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이제 교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여러분 안에 본래 법이, 본래 열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본래 있는 열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공하십시오.